한숨에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10년 안에 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안에 이걸 아버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용안이 훤해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천국으로 끌려갔던 두 아들이 모두 돌아왔으니 네,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하께서 직접 청사를 보시려고요? 그래야지요. 내가 앞으로 세자와 복림대군을 좌우에 앉혀놓고 청사를 볼까 합니다. 세자 조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좋아하고 말고가 뭐 있겠네. 아우는 형한테 배우고 때에 따라선 형이 아우에게 배우면서 크는 거지. 허면 세자에게 위임했던 대리청정을 걷어들일 작정이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다는 겁니까? 심신이 피로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지요. 고하거라. 전하, 세자 조하께서 드셨사옵나이다. 어서 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 부를까 하는 중이었다. 무슨 급한 일이 계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이리 안 가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 삼부자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